자, 이제 우리가 그 리액션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atoms are rearranged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rearrange예요. 어디에서 새로 어떤 아톰이 들어오거나 나가질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그 레고 블록 있죠. 레고가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텐데 그 있는 모양을 가지고 새로운 모양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로봇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없었던 레고 모양이 여기 들어오지도 않고요. 있었던 게뭐 없어지거나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toms are just rearranged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mass라든지 그 우리가 두개 있었으면 이두 개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다만 모양만 좀뭐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생겼던 것이 이렇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 둘이 합이기 때문에 mass는 equal한 거죠. 앞뒤가. 그다음 에너지라든지 charge 같은 경우에도 conserved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balancing chemical equation이에요. balancing이라고 돼 있죠. 앞뒤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화살표 전과 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w of conservation of mass, mass는 반응 전후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same number of atoms, 우리가 앞에서 삼각형을 세개 있었다. 뭐 동그라미가 두개 있었다. 그러면 뒤에서도 세 개의 삼각형과 두 개의 동그라미가 배열만 다르고 같은 number of atom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에 대한 것이 바로 케미컬 이퀘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solid iron reacts with oxygen gas예요. 자, 아연이 솔리드인데 가스인 옥시젠하고 반응을 해서 이러한 그 솔리드 아연 옥사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로마 숫자 3이죠. 이철 자체가 플러스 3가의 전하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코에피시언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코에피시언트 지금 현재 만약에 모두 다 하나 111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F가 하나 있네. 그리고 O2가 하나 있네. 그러면 산소는 뭐 이런 식으로 555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O는 3개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3개가 있어야 되고요. F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F는 지금 2개가 있어요. 분명히 개수가 뭔가 안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그냥 111이라고 하는 코에피시언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밸런싱한 어떤 케미컬 이퀘이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Fe2 두 개니까 O3. 하지만 이러한 기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산소는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온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Fe로 표현합니다. Fe2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Fe2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Fe가 이렇게만 딱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Fe는 마치 like 아톰처럼 Fe가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그냥 Fe로만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changing a subscript. 자, subscript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ubstance의 어떤 뭐 변화를 이렇게 보고 이것이 이제 바뀌는 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efficient를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coeffici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left side and right side가 다 balancing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긴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개수는 코에피시언트는 나왔지만 우리가 모른 척하고 이제 한번 본다고 했을 때 O2가 여기 산소가 O2 두개 있어요. 앞에는 O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개 있다고 해볼게요. 여긴 세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통적인 수가 되기 위해서는 6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4개 해도 안 되고 5개 해도 안 되고 6개 6이 되기 위해서는 즉 6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3을 쓰면은 3 곱하기 2 해서 6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3이 있으니까 여기다 2를 쓰면은 6이 되겠죠. 이 앞에 있는 코에피시언트와 서브스크립트는 서로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수가 6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산소에 해당이 되는 개수는 어쨌든 6개를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산소 맞추다 보니까 여기 아연이 덩달아 몇 개가 됐습니까? 2 곱하기 2? 그래서 4개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아연 4개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에피시언트 앞에 개수 4를 쓰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케미컬 이퀘이션이 잘 맞아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